안녕하세요. 진천군 SNS 스포트즈 김기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천주교 3대 성지 중 하나인 진천 베티성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천에서 안성으로 넘어가는 고개인 베티고개 아래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넓은 주차장과 함께 베티성지의 상징물인 대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지 주변으로 둘레길을 하고 순례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호젓하게 걸어볼 수 있고요. 자, 먼저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서 위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조금 올라가면 상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순교 현양탑이 있고 여기서 우측으로 먼저 최양업 신부님의 박물관 쪽으로 발걸음 해봅니다. 우측으로 형구돌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은 다른 말로 순교돌이라고 하는데 천주교인들을 고문하고 교수형에 처할 때이 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리를 건너가면 최양업 신부 박물관이 나옵니다. 박물관은 매주 월, 화가 정기 휴관이고,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1월 17일까지는 휴관이라고 합니다. 이 박물관에는 조금 애석하지만 천주교 교인들에 대한 고문 도구와 최양업 신부님의 선교 활동, 그리고 기념물과 관련된 자료, 이러한 것들을 전시해 놓았고, 박물관을 돌아 나와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면 우측으로 설바 사이로 아주 잘 조성된 쉼터가 있습니다. 그 쉼터 이름이 동굴 쉼터인데, 이 쉼터에서 소량기를 느끼면서 잠시 쉬어가도 아주 좋은 명소인 것 같습니다. 쉼터 뒤쪽으로 잘 조성된 돌길을 따라 올라가 보면, 베티성지 최초의 성당인 윗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윗성당에서 좀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영성관이 나오고 그 가는 길에는 우측에 최양업 신부님의 동상과 안내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 박물관에서 도로를 건너 조금 더 올라가면 최양업 신부가 다녔던 최초의 신학교가 나옵니다. 복원된 초가집은 1850년 페레율 주교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학교라고 합니다. 아담한 초가집 옆쪽으로는 병인 박해 때 순교한 유 테레사님의 묘가 자리하고 있고 최양업 신부의 동상이 그의 부모님과 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학교였던 장소를 나오면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학생이었던 최양업 신부님의 동상이 있고 그 옆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14처 조형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